안녕하세요. 찹쌀여우입니다. 오늘 날씨가 참 좋네요. 꽃들이 정말 만발하게 피어나는 것 같아요. 거의 절정인 것 같습니다. 오늘도 제가 좀 재미있는 글을 하나 찾아서 읽어볼까 하는데요. 이 이야기를 들으면, 제가 봤을 때는 약간 입장이 나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약간 행복한 고민 같기도 하고, 뭐, 아니면은, 좀 심각하다. 걱정이 된다라는 반응이 나올 수도 있을 것 같긴 한데요. 댓글을 보니까 제가 예상한 대로 이렇게 좀 나뉘는 것 같긴 하더라고요. 그러면 이게 어떤 내용인지 궁금하시죠?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제목은 이렇습니다. 미각을 잃은 신랑이 문제입니다. 좀 이상하죠? 미각을 잃었대요. 다른 건 아니라서. 그래서 이분께서 이제 자신의 고민을 글로 쭉 적으셨는데, 그분 입장이 되어서 제가 읽어보도록 할게요. 안녕하세요. 결사친에 올라오는 수많은 막장 사연들에 비하면 좀 별거 아닌 사연이긴 한데, 나름대로 고민입니다. 결혼한 지 4달 조금 넘었고요. 저는 사무직 직장인이고 남편은 디자인 쪽인데, 외주 프리랜서라서 집에서 근무합니다. 바쁠 땐 바쁘기도 하지만, 시간 조율이 자유롭다 보니, 남편이 대부분 식사를 준비하는데요. 진짜 정말로 심각하게 맛이 없어요. 이 세상 맛이 아닙니다. 근데 본인은 그걸 몰라요. 뭐가 맛있는지 맛없는지를 몰라요. 진짜 미각을 잃은 것 같아요. 연애할 때는 뭐든 잘 먹는 거 보고 그냥 다 좋다 생각했는데, 보통 연애 때는 제가 만들어진 음식이나 밖에서 외식을 해서 잘 몰랐어요. 저 정도 심각할 줄은. 일단 대충 몇개 들어드리자면, 감바스랍시고 만들어주신 건데, 손질도 안 하고, 수염도 안 떼고, 껍질째로 올리브유도 아니고, 식용유에. 그리고 마늘이 없다고 집에 있던 간마늘을 넣어서, 밑에 간마늘이 다 타서 가라앉았어요. 거기다가 새우가 짤 거라고 생각해서 소금 간을 안 했대요. 결국 초장을 찍어 먹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떡볶이인데요. 진짜 이건 무맛이었어요. 고추장 맛 플러스 멸치 육수 비린맛 말고 맛이 전혀 없었어요. 설탕이나 물엿도 안 넣고 오로지 고추장, 멸치 육수, 간장으로 간을 했대요. 그리고 그 와중에 어디서 봤다고 냉장고에 있던 멸치 육수를 썼는데, 떡이 비리더라고요. 그리고 그 다음 거는 제가 아플 때 단호박 스프를 해주셨는데, 호박, 물, 간장, 우유, 메이플 시럽, 닭고기로 만드셨습니다. 호박이랑 메이플 시럽이 잘 어울린다는 블로그 기사를 보셨대나? 진짜 상상 이상의 맛이었어요. 간장과 메이플 시럽과 우유가 만나서 형용할 수 없는 맛입니다. 진짜 10명 불러다가 먹이면 10명 모두 이게 무슨 맛이야? 라고 설명 못할 맛이에요. 심지어 단백질 섭취해야 한다고 닭고기를 같이 갈아 넣으셨는데, 생닭도 아니고 자기 먹던 닭가슴살, 그 냉동 닭가슴살 녹인 거를 넣었습니다. 무슨 맛인지 상상이 가십니까? 그 다음 거는 그 통인시장 기름떡볶이를 보고 와서 기름떡볶이 플러스 마라샹궈 콜라보레이션에서 만들어진 떡볶이에요. TV에서 나오는 거 보고는 마라샹궈 소스를 사다가 만든 건데, 마라샹궈 소스가 없어서 마라탕 소스를 사다가 만들었대요. 같은 맛이라고. 근데 또 마라탕 소스는 진짜 미친 듯이 짜고 기름져서 먹으니까 진짜 혀를 고문하는 그런 맛이었습니다. 맵고 얼얼한데 짠맛이 혀를 후드럽히는 맛. 이것도 상상해 가십니까? 그리고 다음에 해준 음식은 돼지고기 두부찌개인데요. 이게 보기에는 멀쩡해 보여요. 자, 그런데 무엇이 들어갔냐? 전날 먹다 남은 소곱창을, 심지어 깻잎 한 팩을 전부 꼭지도 안 떼고 통으로, 그리고 국물에 상추까지 넣었어요. 신기하게도 온갖 재료의 맛은 나는데 맛은 없는 이 기현상. 진짜 너무 억울한 게 사진을 찍어서 보여주면 다들 맛있어 보인다고 해요. 남편 요리 잘한다고. 근데 진짜 생긴 거랑 맛이랑 매치가 전혀 안 돼요. 무슨 맛이 나올지 예상이 안 가요. 그리고 본인은 이게 맛이 없다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해요.
짜건 싱겁건 비리건 그냥 그대로 먹어요. 재료의 맛 그대로. 매운 것도 잘 모르고. 그리고 자꾸 방송 같은 데 달인 비법 이런 거나 인터넷 레시피를 보고 따라하는데, 아, 그럴 거면 그 레시피만 보고 똑같이 따라해야지. 자기가 자꾸 뭘더 넣거나 빼거나 재료를 대체하고, 불은 늘 그냥 맨날 뭘 하든 지옥불 마냥 활활 타는 센 불에다가 찌개나 먹 끓이면 95%의 확률로 바닥은 타고 위는 안 익어요. 본인이 뭐가 맛있고 맛없고 주관이 없으니까 그냥 주는 대로 다 먹는데, 아, 제가 예민한 사람 같이 느낄까 봐 뭐라고 자꾸 하기도 그렇고, 자기도 저 챙겨주려고 나름 막 열심히 노력하는데 결과물이, 아, 그리고 심지어 저번에는 카레할 때 보니까 사골 육수로 끓이면 진하다는 말을 듣고선 이제 시도를 하셨는데, 그걸 물에다 희석해서 끓여야 되는데, 친정어머니가 주신 사골곰탕 5kg를 전부 녹여서 카레 육수를 썼습니다. 저는 세상에서 카레가 느끼한 건 정말 처음이었어요. 김치볶음밥을 하면 진짜 김치 햄 김치 국물만 넣고, 오뎅탕은 오뎅 간장무 멸치 육수 끝. 매일 저녁 밥상이 놀라워요. 무슨 맛이 날지 1도 예상이 안 가요. 이걸 어떻게 해야 고칠까요? 라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 들으셨을 때 이게 무슨 맛인지 상상이 가십니까? 안 가시면 한번 해보시면 어떨까 싶어요. 물론 남편분이 보니까 기본적으로 간을 맞출 수 있는 뭐 간장이나 이런 거 넣으시긴 넣는데, 제가 이렇게 그냥 듣기만 해도 궁합이 좀안 맞아 보이는 그런 레시피들이 좀 있거든요. 그리고 간장도 간장만으로만 맛을 내긴 좀 어려워요. 뭐 소금을 약간 조합을 한다던가, 아니면 요즘 조미료 잘 나오잖아요. 그런 거좀 쓰시면 좋을 텐데. 그래서 이거 뭐 어떻게 보면은, 뭐 아내 주시는 남편하고 사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배가 불렀다 뭐 이런 소리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지만, 그래도 참 먹는 것도 이게 입에 안 맞는 거 먹는 것도 참 인생이 고달파지잖아요. 댓글들도 보면은 진짜 웃겨요. 뭐 어떤 분은 레시피가 암살용인데요? 라든가, 남편도 노력하는 것 같고 시도는 하는 것 같은데, 글쓴이도 남편 상할까봐 말도 못하고 꾸역꾸역 멍고 있고, 나름 심각하신 것 같은데 귀엽고 웃기고 그렇다라는 반응도 있고요. 뭐 애정이 느껴진다. 뭐 어쨌든 방법이 없다. 뭐 시각 장애인한테 왜 똑바로 보고 못 다니냐 하는 거랑 같은 맥락이다. 해줘도 자기가 한 거랑 똑같다고 할 거다. 그러면서 이혼할 거 아니면 뭐 조금 그 인식을 하향 평준 시키라는 그런 답변들이 달렸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제가 봤을 때는 저도 먹기가 참 힘들 것 같아요. 그냥 얘기만 들어도 먹기가 참 힘든 맛일 것 같습니다. 그래도 이런 거라도 해주는 사람이 있는 게 낫겠지요? 없는 것보다는 낫지 않을까 조금 더 생각해 봅니다. 오늘 이 이야기 들으시면서 좀 웃었길 바라고요. 오늘도 당신 겁니다. 날씨가 좋은 만큼 기분 좋은 하루 마무리하시길 바라겠고요. 합살여우는 다시 재미있는 글을 찾아서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행복하세요. 안녕.